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 백화점. 건강식품 전문관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분말 효소가 진열돼 있습니다. 홈쇼핑 히트 상품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홈쇼핑에 나왔던 거예요? 네, 홈쇼핑에 나왔어요. 작은 상자 하나의 가격이 4만 5천 원. 6만 원이 넘는 분말 효소도 보입니다. 시식을 해보라며 직원이 우리에게 분말 효소를 줍니다. 입자가 굉장히 고운 흰색 분말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편합니다. 한 직원이 또 다른 브랜드의 분말 효소를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건강 증진 및 체질 개선이 된다는 분말 효소. 나이가 들면 체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를 보충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00% 효소 분말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주 힘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준 건 효소였습니다. 가장 먼저 효소가 몸에 들어. 홈쇼핑에서는 암을 극복한 연예인이 모델로 나와 혈액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광고합니다. 음식물에 분말 효소를 섞은 뒤 얼마나 분해 능력이 높은지 실험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유명 한의사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말 효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분말 효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인체 내에서 생명 유지를 하는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효소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트에 20만 원짜리 분말 효소도 보입니다. 심지어 분말 효소 사업에 뛰어든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죠. 대체 그 분말 효소의 효능은 얼마나 뛰어난 걸까? 우리는 유명 연예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효소 회사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도 있습니다. 직원이 분말 효소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럼 내가 3개월만 있다가 잘라라고 먹어보고 잘라라고 했던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요? 심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 아기가 분말 효소를 먹고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몇 킬로 빠졌으면 5킬로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봤을 때 1월에 5킬로가 빠졌으면 성공적이에요. 설명이 끝나자 직원이 분말 효소들을 가져와 보여줍니다. 곡류를 발효, 배양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한 것일까? 안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어. 내 몸에 들어간 미생물이 살아서 나쁜 거를 보내주지. 분말 효소를 먹으면 세포에 들어와서 효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말 효소는 대부분 곡류, 효소, 함유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효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